그 다음에 이제 통합선거인명부가 이제 결국 전산 파일인데 이게 결정적 증거물이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예. 부분을 이제 끝까지 숨기려고 할 거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엄청난 그냥 이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관외 사전 투표, 우편 투표를 이제 조작질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죠. 통합선거인명부라는. 예. 그 선거 한쪽에는 선거인 명부가 투표소에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창관인이 아, 이 사람이 선거 엘리저블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투표를 하는 건지 그리고 몇 명이 하는 건지 그래서 투표지 수와 투표한 사람 수가 매치가 되는지 이런 것을 예, 참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 서버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.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선거를 했는지 몇 사람이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통합선거 명부에 그 기록인 흔적이 남았을 테니까 그걸 봐야 되거든요. 이미 이것이 투표소에 없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무효 선거지만은 100번 양보해서 그 선거인 명부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소위 투표지 분류기라고 한 그것이 사실상 전자개표기로서 전사식으로 발표했고 특히 중앙 서버는 물론이거니와 혹시 외부와도 서로 통신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특히 그 선거인 명부에 휴면 선거인 그러니까 inactive voters를 활용해서 게리맨더링으로 투표수를 조작했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이 입증이 된다면은 공직선거법상에 뭐 사후의 등재라고 돼요. 그러니까 가짜로 등재, 보터로 등재한 거, 또 사후의 투표, 가짜로 투표한 거, 또 투표를 위조한 거, 투표를 증감한 거 이런 사유가 때문에 이게 선거 무효 사유의 핵심적인 증거 보존 대상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. 예. 아무튼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면 선거인을 활용해서 그런 전산 조작을 통해가지고, 이번에 수백만 표 정도를 만들어냈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력한 그런 가설로 떠오르고 또 증거들이 이번에 이제 우체국의 그런, 우편 이동에 관한 그런 전수조사 같은 데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그런 휴면 선거인을 활용한 부분들이 굉장히 유력한 부분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중 투표에 대한 의혹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. 이것은 이제 다른 분들이 별로 언급을 안 하는데 저는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한 게 있는데 성남 분당 의뢰 개표하면서 분당 갑 투표지가 9장이 나오고 서초구 투표지가 1장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. 그리고 성북 을 개표하면서 해서 성북 갑 투표지가 나온 경우도 있고 그야말로 네가 왜 여기서 나와?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. 근데 그 조선일보에 보니까 그 선관위에서 그 변명을 한게 도무지 변명이 안 되는 변명을 했더라고요. 뭐라고 했는 거 아니? 관외 투표자가
관외 투표자가 투표지를 해송용 봉투에 넣지 않고 투표지만 넣었다. 첫째. 그런데 관외 투표자가 투표소에서 봉투를 주면서 투표를 한 다음에 이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으라고 분명히 거치를 했을 거란 말이죠. 그렇죠? 예. 그런데 해송봉투지에 넣지 않고 그럼 해송봉투에도 어디 주머니에 따로 가지고 갔나? 풀었나?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것이 또 아홉 장이나 된다는데 예, 그게 이제 그렇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해송용 봉투가 없기 때문에 이 투표지를 별도로 선관위가 봉투에 넣어서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어두었다가 예. 그 왜 관내 투표지에 또 거기다 넣냐 말이에요. 예. 예? 그랬다가 이제 개표장을 가지고 와서 이게 이제 어디 거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고 연락을 해서 그쪽에 합산했다는 거예요. 예. 이게 첫째는요, 그 해송용 봉투에 넣지 않은 투표지는 이게 무효입니다. 왜냐하면은 예. 반드시 해송용 투표지에 넣게 돼 있거든 공직선거법에. 맞습니다. 안 넣으면은 그건 무효입니다. 왜냐하면 투표 내용이 보이니까. 예. 예. 그렇게 하고 그거 안 넣고 그걸 그 안 넣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. 또 분당 갑 선거인이 분당구 을의 투표소에 와서 관외 사전 투표를 했다. 그렇게 도는 사람이 아홉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. 예, 정신 나간 아니 왜 지 동네 두고 남이 동네 가서 했다는 거예요. 왜 말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그냥 누구 말 맞다나 귀신이 곡할 일이 생겼는데. 그러면 우리 이게 무슨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죠? 그럼요. 아, 그건 선관위의 변명이 변명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 수 있을까?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. 이 와일드 이매지네이션인지 모르겠지만은 자, 통합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많은 유령 투표도 하고 했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예컨대 분당 을 투표자가 분당 갑에 가서 투표를 하게끔 그걸 조작했다고 할 경우에 오케이? 저기 중앙 서부에서 예. 그쪽에서 해야 할 조치는 뭐냐면은 분당 을에 분당 갑 사람이 분당 을에 가니까 분당 갑 사람을 누르면 분당 갑 투표지가 따라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예. 근데 이 사람이 분당 을에 투표를 하려면은 분당 을 투표지를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. 예. 분당 갑 사람이 분당 을에 가서 하니까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그 버튼을 눌러서 사람은 갑사람이지만 을에 가서 하니까 이 사람이 찍는 투표용지는 을 투표용지로 했어야 된다고. 맞습니다. 근데 아차하고 그걸 안 누른 거야. 그러면은 투표자는 갑인데 그 사람이 찍은 투표용지는 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예. 이런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요컨대는 이 디지털로 하는 이 조작이 정말 어처구니 없고 근데 이게 지금 우연히 발견됐으니 그렇지 다른 데 없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? 없죠. 그 저기 뭐야 어디 성북을 그거는 보니까 그 개표 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그 개표 사무원이 그 투표지를 제일 위에 그냥 국회 위에다 넣는 걸 봤거든요. 예. 위에다가 묶음에다가
그러니까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닌 모양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. 왜냐면, 아니, 다른 지역구 투표지를 거기다 같이, 묶음에다 같이 넣으니까, 맞습니다. 이건 넌센스죠. 이거 하나만 가지면 이게 진짜 세계적인 풍자거리가 될것 같아요. 할 말이 없습니다.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를 반드시 확보를 해서 대조하는 반드시,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고, 그거를 대법원이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를 못 내놓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이야기시죠. 그렇죠. 선거인 명부가 없는 선거가 어딨어요, 도대체가. 생각해 보면 참 기가 찬 이야기네요. 선거인 명부가 없는 선거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? 예.